아, 우리 산모입니다. 우리 이백이는 새끼를 낳았는데도 몸매가 아주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야이지 않고. 이백 웨이트, 웨이트, 이백이 웨이트. 산모가 몸매가 똑같아요. 평상시나 출산했을 때나 야이지 않고. 아유, 너무 이뻐. 우리 이백이가 전체적으로 곱고 이렇게 시커먼 형태의 개인데, 그래서 이번에 새끼를 네 마리 낳았는데, 아이고 이 녀석들 보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아이고 지 새끼로 지키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흑구가 세 마리가 나오고, 노랑이가 한 마리. 노랑이도 등쪽이 시커멓고 꼬리가 아주 까맣습니다. 아주 특별한데요. 오늘이 9일 차입니다. 태어난 지 9일째 됐고, 배봐, 배봐. 배가 그냥 빵빵하고, 오늘 옹알이 하고 있네요. 녀석 세상 편한 자세를 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달리고 있어, 꿈에서 지금. 얘기지만 막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싶어서. 제가, 걔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녀석들이 성깔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쭈쭈쭈쭈쭈, 아이고, 쭈쭈쭈.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드세고, 엄마가 드세니까, 그렇죠? 저기, 아빠, 마루는 아주 얌전하고 젠틀한데, 엄마가 좀 드세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주 좀 만졌더니, 아주 성깔을 부리고 난리에 난리, 이 녀석들이.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제가, 아이고, 배워서, 얼마나 엄마 젖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빵빵. 하고 배고파서 또 저희는 또 엄마 좀 먹으러 가네. 자, 사이즈를 한번 제가 20cm거든요. 한 뼘이 저한 뼘이 20cm인데 지금 30cm 정도 크기가 30cm인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9일 전에 태어났을 때는 15cm 정도였어요. 근데 어제 재니까 20cm. 오늘은 어제가 25cm, 오늘이 30cm.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 5cm 크지는 않겠지만, 제 체감에는 하루에 5cm 큰다고 생각할 정도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유, 자는 모습도 아주 이쁘고, 자면서 옹알이도 하고, 아유, 이 녀석들이, 엄마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자기 젖 차례가 안 돌아오는데, 지금 젖을 짜보니까 젖이 잘 나와요. 아주 그냥 젖이 통통 불어서 풍부한데, 네 녀석이 돌아가면서 먹으니까 아주 젖을 양을 많이 먹고 쑥쑥 자랍니다. 어저께가 25cm, 오늘이 30cm. 9일 만에 벌써 지금 두 배가 됐네요. 첫날 태어났을 때 15cm. 아이고, 이 녀석도 배가 빵빵, 빵빵. 아유, 아유, 이뻐. 얘는 지금 계속 꿈꾸고, 얘는 배봐 배봐 배가 그냥 올챙이 배처럼 빵빵해. 그러면서 꿈을 꾸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백이가 저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네 녀석을 살피고 있어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블랙 마리노이즈 세 마리가 이렇게 한 배에서 태어났네요. 참 특이합니다. 생긴 것도 아주. 아이고, 이 녀석 지금 혀를 쏙 빼고, 보시면, 이 녀석은 특징이 또 뒷다리 젤리가, 발바닥 젤리가 시커멉니다. 노랑이는 발바닥 젤리가 시커마 아주 그냥, 이쁘죠. 자, 블랙 마리노이즈, 세 마리. 아주 무럭무럭, 아이고, 조용히 젖 빨고 있었네, 이 녀석.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빨리 크자.